예, 우리 구봉기의 생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참 많이 무거워요. 말이 안 나오네. 네, 무거워요. 예, 소장님 무겁죠, 마음이? 예. 그 해가 지면은 네. 해가 지면 힘들더라고요.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술 없으면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술 좀 마시고 잤는데 이게 세월호 세대가 또 그래서 네. 무슨 생각했냐면요 어제. 사상자 숫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근데 마음의 상처도 사상자 숫자에 넣으면 이건 5천만 명이다 생각했고 특히 세월호 세대가 또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전 젊은 친구들 마음 건강 그리고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더 트라우마에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어디 놀러 나가서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코로나19 관련해서 데이터를 살폈을 때. 네. 제가 아무래도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청년층들 이렇게 상태를 좀 살폈는데 코로나19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우울증이 20대에서 폭증했거든요. 그리고 자살자도 20대에서 폭증을 해가지고 아, 큰일 났다 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쳤죠 이번에. 그래가지고서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진짜? 정치 문제죠. 무조건 정치 문제죠. 이거는 그냥 행정에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미칠 것 같은 건 뭐냐면요. 펜스 두 개랑 사람 두 명이면 이 사건 안 났어요. 그냥 그 골목 양쪽에다 펜스 놔두고 사람 한 명씩 놔둔 다음에 통행만 통제했으면 됐잖아요. 그냥 그거거든요. 박찬대 의원도 얘기하시는데 이 통로만 일방 네. 통행만 만들어서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랬으면. 네. 그냥 다만 그거예요. 그리고 구청장 같은 경우는 기초 지자체장이잖아요. 자기가 살림살이 책임지는 그 최소의 단위예요. 그럼 골목을 다 꿰고 있거든요, 보통. 네. 그럼 그걸 왜 챙기지 않았는지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다 이 생각이 드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마 다 비슷한 기분이실 거예요, 우리 시민분들. 네. 그래서 오늘 그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조금 이 좀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추라마. 네. 지금 지하철 타기도 겁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압사하다 보니까 좀 올려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청년들이 아마 지금 더 힘들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정부 정책 사업을 하나 가져온 건데 네. 이게 원래는 코로나 블루 때문에 청년들이 자살률이 너무 높아지고 네. 우울증이 급증해가지고 올해 초에 생긴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소개를 제가 많이 해드리고 다니는데 예. 그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이번 사건 때문에 그 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면 심리 상담 받으면 그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보통 50분 상담 받는데 1회에 뭐 6만 원? 그리고 또 뭐 조금 수준이 높은 거는 7만 원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표 나오는 게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 가격입니다. 아, 요거 6만 원, 7만 원 1회에. 근데 이거를 정부가 부담을 해줘서 10%만 청년들은 내면 되게 하는 사업이 있고요. 네. 사업 이름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에요. 하나 정보로서 주시네. 참 이런 정보까지 줘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네. 참. 예, 네? 정확하게 좀 더 설명을 잠깐만 짧게 드리자면 예.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고 그리고 소득 기준이랑 재산 기준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아직 그 신청이 불가하고요. 네. 읍면동 주민센터 가셔가지고서 신청하시면 되니까는요. 네. 혹시 너무 힘드시다 하시면은 이 서비스 꼭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천 원, 1회 6천 원, 네. 1회 7천 원으로 6만 원, 7만 원짜리 서비스 이용하실 네. 수 있으니까는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구몽기 소장님이 준비하신 이것도 참 얘기하기가 뭡니까? 이거 어딥니까? 프로밀? 네, 좋은 소식이 네, 없습니다. 참, 이것도 웃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진짜. 다 나가래 그냥, 무조건.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매각해버리겠대, 장사 안 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네? 제가 지난주에 프로밀 얘기를 마지막에 살짝 했었어요.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때 SPC 얘기하다가. 맞습니다. 예. SPC에서 프로밀 얘기로 넘어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매주 화요일에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이죠. 1차 협상을 했다. 이 물레동 옆에 근처에 있다. 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제가 왔는데 네. 또 어제 2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어제 2차 협상이 있었는데
지금 아 잠깐만요. 이걸 먼저 정리해드려야 되겠다. 푸르미일이 먼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네네. 그 얘기 왜 그 신 모신가 그 양반 말이죠. 그렇죠. 이 검은콩 우유로 유명한 그 업체인데요. 네. 갑자기 업체가 회사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나가십시오라고 통보를 했고 네. 그래서 400여 명 되는 직원들이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는데. 이게 일반 해고랑은 다르게 예. 노동법 노동관계법에서는 그러니까 회사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회사를 정리하면서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회사 종료죠. 그게. 종료. 네. 폐업을 안 선택하고 종료를 택한 게 그런 이유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평생을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인간으로서에서는 안 되는 도리다까지 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이제 협상이 2차 협상이 있었는데 직원들은 계속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차라리 회사를 매각하든지 해라. 회사를 정리해가지고서 사업을 종료해버리면은 우리가 갈 데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어제 협상에서 일단 그 사용자 측은 그런 매각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네. 정리가 됐는데요. 나와가지고서 일단 노동자 측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측에서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매각과 관련된 수치나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말씀드릴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현재 기업들의 오너들 간에 네. 인수를 논의하는 단계라는 정도고,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 측에서도 매각 관련 내용이 공개되는 걸 꺼리고 있다. 이 말은 지금 푸르미를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있긴 있나 봐요. 다행히. 네. 일단은 거기까지는 진행이 됐다라고 네, 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그냥 뭐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회사 그만둘 테니까 그럼 거기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SPC 사건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들이 분노하는 게 뭐냐면요. 태도예요. 태도. 그렇죠. SPC 사건도 사건 벌어지고 나서의 네. 어떤 그 행동들을 보고 우리가 분노하는 거고 이번에 이태원 사태 같은 경우도 그 어떤 행정들이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는 그 태도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원래는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직원들을 내보낼 때는요. 직원들을 최대한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직원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우회하는 통로로서 사업을 종료해가지고 내쫓는 거잖아요. 네. 그냥 통지문 하나 보냈단 말이에요. 나가라 라고 해놓고 나서 이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니까 정말 다행히 시민들이 윤리의식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네. 이게 공분을 샀단 말이에요. 이게 공분을 사니까 그제서야 이제 매각을 추진해보겠다라고 그게 어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정말 나쁜 게요. 매각을 추진하겠다 전에 며칠 전에 희망퇴직을 또 받겠다고 했어요. 웃긴 거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요. 희망퇴직을 딱 카드를 내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직원들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요. 이거는 불법적으로 본인들을 내보낸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접하고 부랴부랴 이제 아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다라는 그 신호를 주기 위해서 예.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해놓고 나서는요. 예. 희망퇴직 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두 달치 임금이랑 두 달치 상여금 정도 더 주겠다. 희망퇴직을 하시면은 아주 그냥 네. 이걸 가지고 털난한 머리를 쓰는구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노력을 했다 그래도 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쪽 입장이 다릅니다. 노조 측에서는 지금 이거 근거 만들려고 지금 쇼하는 거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우리는 10원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원이라도 더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노조 측 입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게. 정말로 그렇게 직원들을 생각하는 업체였다면은 애초에 그렇게 통지문 하나로 나가라고 안 했죠. 지금 하는 거를 보면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꼼수 쓰는 걸로 보입니다. 이 신동환이란 이 롯데 신가
네, 맞습니다. 씨씨의 몇째 동생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원래 푸르밀이 롯데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것인데 이제 분사를 하고 나서 그룹에서 푸르밀로 이름을 바꾼 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몇째 동생이에요? 몇째 뭐 둘째인가 그럴 겁니다. 둘째인가 그럴 건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그 회장이 그러니까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죠. 신준호 네. 푸르밀 회장이 이 사람은 대표이사고. 신동환은 또 둘째 아들 차남.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준호 회장이 있고 신준호 회장이 푸르밀을 100%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회장인 거고 그 차남 신동환 씨가 대표이사 체제로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지탄을 더 받는 이유가 이 사람이 대표이사로 하면서부터 이제 적자가 폭이 생겼다면서요. 그 표 좀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때부터 내려가진 거 아니야? 2018년. 그전에는 흑자였어요. 그죠? 네. 흑자였다가. 이거 말고요. 저는 말고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거 다음 거. 예, 예. 네. 원래 그 전에는요, 2017년까지는요, 네. 전문 경영인이 맡아가지고서 경영을 했었어요. 잘 팔린 거죠, 아주. 네, 그렇죠. 전문 경영인이니까요. 네. 그렇게 하다가 오너 경영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남이 대표이사로 들어오면서 2018년부터 맡았는데, 2018년부터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상한데 이건 그만두겠다. 네, 맞습니다.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 근데 여기 얘네들도 같이 그만둬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나쁜 게 뭐냐면요. 지금요 네. 푸르밀이 거의 깡통 상태입니다. 아, 네,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거의 다가섰는데요. 그래.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원래 네. 회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있고 차남이 대표이사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준호 회장이 올해 자기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30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맛이 가버렸어. 네. 완전히 그러니까 깡통을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안에 있는 건 일단 다 빼내간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고 직원들은 그만두라고 그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노조 통해갖고 막 으쌰으쌰 하니까 그래, 희망 퇴직하는 사람한테는 돈 줄 테니까 내분 일으키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교묘하에. 전형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뭐라고 해야 돼? 갈라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도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롯데 신 씨가 그 문제가 많았던데 아니요? 서로 간에 뭐 소송하고 막 그냥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이름이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선 소주 많이 아시는데 부산을 기반으로 네. 하는 네. 이 대선 소주를 만드는 그 업체를 이제 대선 주조라고 하는데 그걸 인수하다가 2004년에 인수를 해서 2008년에 되파는데 이때도 안에 있는 알맹이를 쏙쏙 빼가는 먹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재판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 네, 근데 무죄가 결국은 나왔는데요. 대법원에서. 네, 네, 내용은 뭐라면 비슷합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래프 뒤에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중에서 뭐 했죠? 제가 설명드렸죠. 막판에 자기는 퇴직하면서 30억 원을 챙겨서 나왔어요. 딱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대선 주조도 본인이 인수를 해놓고 나서는요. 네. 계속해가지고서 배당을, 거액을 배당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또 깡통을 만들어요. 깡통을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갈까? 네, 그러니까. 따라하지는 못하겠어, 도대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주 비싼 값에 또 팝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다루기는 좀 그렇고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먹튀 논란이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서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야 전형적인 수법이구만. 그런 게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구만요. 그런 다음에 정리해보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네, 맞습니다. 11월 30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네. 기한이고요. 네. 그 안에 이제 매각이 성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할지. 그런데 이렇게 그 위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 30% 삭감. 네. 이걸 감내했다면서요. 이런 축소도 감내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요. 노동자들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고 뭐 공과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가 지금 깡통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3자에게 회사를 팔려면은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구조조정이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가져가겠죠. 네. 그럼 내부에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감내하겠다라고 지금 네. 노동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조조정을 노동자들 스스로가 먼저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일단 팔릴지 안 팔릴지는 미지수라서요. 네. 잘 모르겠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바람이 있으면은
이게 11월 30일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정리하겠다라고 지금 사측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제 바람은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서도 여기 노동자분들이 계속 출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뭐 지금 우리 사회가 대책이 없으니까 도대체 그냥 뭐 다 남을 나라 배째니까. 사실은 이 가해자들이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정부 이것도 정부가 개입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안 하겠지. 롯데가인데. 이 왜 그러냐면요. 이 그 노동 시간을 늘리는 문제 이렇게 했을 때도 계속해서 유예 기간들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 노무사분들 만나면은 제일 답답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유예 기간을 줘도 이제 못 하겠다라고 유예 기간을 몇 년을 줬는데도 못 하겠다고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무사분들이 들어가서 컨설팅 하면은 그게 다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 구조조정도요. 전문 그룹들이 이렇게 조직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하면은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더 그런 게 푸르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푸르밀이 그 검은콩 우유만 파는 게 아니고 그 이마트라든지 네. 아니면 홈플러스에서 자체 상품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만드는 업체예요. 홈플러스랑 이마트가 푸르밀의 대체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지금 네. 그만큼 실력은 확실히 있는 그룹이니까 좀 정부에서 중간에서 나서가지고서 좀 이렇게 대상자를 찾아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뭐 그냥 또 약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또 당하고 말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룬 것도 소장님과 지난번에 SPC 달았고 이번에 네. 푸르밀 달았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언제든지 우리한테 이 정권 하에서는 이 정치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정권 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건 좀 그래도 좀 유명한 기업이니까 이게 언론에 나는 거지.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는데 그런 데는 그냥 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요 언론이 바라보지 않는 그런 조그만 중소기업들은요 네.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참 알겠습니다. 구원기 수장님 항상 이렇게 좀 우리 약자들이 힘든 문제 이런 네. 거를 테마를 꼭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예. 다른 곳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으니까 네. 저희라도 좀 이렇게 비쳤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좀 과도기에 있다고 봐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윤리 경영을 안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윤리 경영은 사람인 이상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을 네. 가족으로 생각하고 한다면은요. 근데 소비자들은요. 훨씬 더 많이 성장해서 윤리 소비를 하는 지금 단계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도가 이 시민들 의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저 소장님하고 제가 이제 토크하면서도 계속 이태원 생각이 나고 네, 소장님도 그러실 거야 이게 네. 이게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통탄을 치기한 게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대응하는 작태를 보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이게 치를 떨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저는 그날 집회에 나가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마무리 예. 발언을 했는데 제가 그때 상박지역 근처에서 이제 트럭이 올라타서 저희가 행진을 했으니까요. 예, 맞아요. 이태원 근처거든요. 그게 한 8시 10분에 끝났다면서요. 네, 그 전에 끝났어요. 그거를 경찰력이 거기 투입하는 바람에 안 됐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시민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예. 무대에 올라서.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직에 있으면 시민들 다 죽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은유로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어떤 과장법이었는데 이게 집에 돌아와서 이 사건 터진 거를 보고 이건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마 같은 생각들이실 거예요. 네. 그 용산경찰서 경찰이 하는 의미입니까? 500명? 아, 경호 경무야. 투입 어디에 투입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150명이 아니 아크로비스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서초경찰서 용산경찰서 직원들이 합쳐서 한 500명 투입된다든가 그래서 5,000시간을 추가 근무해갖고 죽겠다고 하야 살려달라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기 출퇴근하는 데는 몇백 명 데려다 쓰고 뭐 우리 국민들 생명하는 데는 137명. 자 마지막 우리 제가 처음에 이거 김일권 작가의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이걸 읽어드렸는데 이거 마지막 대목만 제가 읽고 오늘 좀 마감하겠습니다. 그 골목에 이거 미안하다 제목은요 용서하지 마랍니다. 그 골목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허울 좋은 애도의 꽃도 놓지 마라. 안전도 생명도 탐욕이 덮어버린 이 나라에 반성 없는 어른들 끝없이 원망케 하라. 그리하여 아이들아 용서하지 마라. 참담한 부끄러움에 울고 있는 우리를.
세월호 생각이 자꾸만 나요. 그죠? 예, 하여튼 뭐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촛불행동에서 추모 집회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 분노와 지금은 뭐 애도의 기간이다, 뭐 추모도 하고 막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덜 끓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또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우리가 좀 힘차게 좀 말씀드리고 힘차게 출발하고 힘차게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구봉기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